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다시 불타오르는 베트남 힙합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뮤직비디오가 계속 나오는데 뭐부터 영상을 찍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잠깐 저희 채널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서히 옐로 달러 사인이 좀 덜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 좀 긍정적인 음악들에 대해서는 좀 먼저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의 영상에 대해서는 찍긴 찍더라도 구글 AI가 녹색 달러 사인을 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좀 영상 올라가는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찍어놓은 영상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현재 영상의 어떤 옐로 달러 사인 문제 때문에 다 올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으되, 제때제때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좀 시간은 걸리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옐로 달러 사인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베트남의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래퍼죠, 넴바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프렌쉽이 올라왔습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안 봤어요. 보통 저는 영상 찍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정주행을 몇 번 하는 편인데, 이건 진짜 못 봤습니다. 저도 바빠서 못 봤고, 넴바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음악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가사를 너무 잘 쓰니까 정말 리릭시스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시인 같았어요. 깊이감이 있는 가사를 갖고 있는 래퍼죠. 90년대 힙합이었으면 넴바우의 가사의 어떤 그런 깊이를 보여주는 뭐 미국 래퍼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할 테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단순함이 가사에 굉장히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가사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의미가 있고 깊이감이 있는 가사들이 언제부터가 그렇게 막 큰 빛을 못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베트남이고, 베트남에서는 넴바우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게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고 또 많은 인기를 또 얻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놀랍습니다. 분명히 또 대중적인 트랙을 갖고 오긴 할 텐데, 또 저는 가사를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가사로 저를 감동시킬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넴바우의 Friendship, featuring 있네요, Friends. 네, 영상을 보면서 저희 First Time Reaction 비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막이군요. 아, 그 얘기 해야죠. 언제나 넴바우의 뮤직비디오에는 도시의 모습보다는 자연의 모습이 더 많아요. 숲이나 산 이런 것 있잖아요. 요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사막이네요. 아, 이거 샘플링인가? 이거 샘플링인가 보다. 옛날 어떤 뭐 베트남의 오래된 전통음악? 고전음악 같은 거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번에도 만든 건가 봐요. 이런 거 덴바오가 잘하더만. 덴바오의 가사는 역시 내가 봤을 때 모든 연령이 봐도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런 내용인가 봐. 왜, 인생은 혼자가 아니야. 너의 곁에는 우리들이 있어, 친구들이 있어. 약간 이런 내용인가 봐요. 돈키호테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되게 와닿네. 지금 덴바우가 혼자서 밧줄을 메고
사막에 놓여진 배를 혼자 끌고 가는 모습이 약간 쓸쓸하게 보여지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이 가사의 느낌과 맞게.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건가 봐. 그쵸? 저렇게 친구가 같이 끌어주면 또 덜 힘들지. 자, 가사 보면 도덕적이고 교훈이 있어. 구름이 낮다고 하늘이 높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와, 이거 되게 명언인데? 언제부턴가 가사도 그렇지만 음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교과서에 음악 교과서에 실려서 될 법한 가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원래 힙합이라고 하는 음악이 미국에서 보면 워낙 직설적이고 거친 가사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들어서는 안 될 음악으로 또 규정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댄바우는 모든 연령이 다 즐길 수 있는 가사를 쓰는 것 같아. 근데 가사가 해석이 이번엔 되게 잘 된다. 인생의 어떤 진리 같은 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사가 완성된 느낌이라서 그런지 해석이 너무 잘 돼. 딱 들으면은 되게 이해가 잘 돼요. 역시 전통음악 같은 걸로 샘플링하니까 음악이 진짜 좀 특이하다. 진짜 댄바우의 가사에 욕이 없다. 약간 옛날 윌 스미스나 프레시 프린스가 생각나는 가사 같아요. 윌 스미스랑 프레시 프린스는 같은 인물이죠. 윌 스미스가 앨범을 낼 때 윌 스미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힙합이 맨날 뭐 갱스터 랩 이런 거에 좀 물들어 갈 때 자기는 동네 꼬마 아이도 즐길 수 있는 힙합을 만들고 싶다고 윌 스미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윌 스미스 가사에는 욕이 없습니다. 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가사의 스타일이 모두 다 즐기고 놀자, 좋은 생각하고 약간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댄버의 가사 보면 윌 스미스도 생각이 많이 나. 그래서 그런지 항상 댄버의 가사에는 화려한 뭔가 그런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대자연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잘 찍는 것 같아. 이제 친구가 다섯 명으로 늘었잖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확실히 댄버는 뭐 친구라든가 패밀리 러브 같은 가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거친 세상도 나 혼자 가면 너무 힘든데 친구들과 함께 가면 두려울 게 없고 즐겁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진짜 뭐 교과서에 실릴 가사 같은데요? 전 연령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근데 이게 샘플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베트남 소울이죠. 베트남의 소울 음악 같은 느낌이야. 딱 들어보면. 근데 또 이번에도 인기가 많겠다. 이건 뭐 일반적인 대중들도 싫어할 수가 없는 트랙일 것 같은데요. 멜로디 느낌이나 가사에서 전달해주는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 댄바오 제가 반응 영상 찍을 때는 가사를 보면서 제가 느낌봐도 크지만 뭔가 혼탁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힙합의 형태는 이런 것이라고 치면은 댄바오는 이런 것이 아닌 그 반대편에서의 무언가를 항상 갖고 오는 느낌이었어요. 욕이 없고 그리고 인생의 교훈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사에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가사를 봐도 모두가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게끔 하는 가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연령이 이 가사를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죠. 어떻게 보면
덴바우의 음악과 가사는 유튜브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아까 윌 스미스 얘기도 했듯이 윌 스미스도 자기 어린이들이 듣고 춤추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제가 오래전에 윌 스미스가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윌 스미스는 프레쉬 프린스로 활동할 때도 윌 스미스라는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도 욕이 없었습니다. 가사에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힙합을 만들었던 게 윌 스미스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런지 덴바우의 음악이 좀 오버랩이 됐었어. 근데 좀 덴바우는 가사가 진지하죠. 진짜 인생의 교훈을 알려주고 학교가 아닌 밖에서 이렇게 경험해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사에 담고 있어요. 저는 덴바우의 가사를 보고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끊겼어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많이 끊겨서 학교 다닐 때 즐겁게 놀던 때가 좀 그립기도 해. 이런 가사들 보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